예. 예, 국번 우리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 5월에 이 태블릿 PC 문제 제기했다가 1년간 구속되어서 제가 보석으로 출소하자마자 처음 이 방문한 데가 여기 국번지표였습니다. 거기서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보석 조건 때문에 연설은 못하고 인사만 드렸었는데, 그 뒤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 태블릿 PC에 거의 모든 진실을 다 밝혀냈습니다. 자, 태블릿 PC가 탄핵의 핵심이었던 이유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인수위 대선 캠프 청와대 비밀문서 200개를 다운받은 기록이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태블릿 PC로 받아서 그걸 활용했다. 이게 국정농단의 시작이었고 이게 탄핵의 시작이었죠, 분명히. 근데 만약에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쓴 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가 썼다면, 청와대 인사가 썼다면 청와대 문서가 들어가는 게 아무 문제 아닌 겁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직원의 태블릿 PC니까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난 겁니다.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가 썼다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많이 알 테지만요, 이 쉽게 설명드리면요, 모든 물건은 소유자가 있을 때 뭘로 따지냐, 누가 돈을 내서 샀냐가 1차입니다. 태블릿 PC 돈 낸 놈이 주인이죠. 김한수가 지금까지 돈 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됐는데 뭘로 버텼냐면은 자기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시켜놔가지고 돈 나가는지 몰랐고, 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선이 쓰고 있었더라, 나는 돈 낸 줄 몰랐다 우리 회사에서 나간지를,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다가 결국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가 개인 카드로 돈을 낸 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법인카드에서는 10원 한 장 안 나갔어요. 싸그리 다 김한수 개인 돈을 냈는데 이걸 지금까지 검찰은 은폐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요금 납부 내역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깜빡 속았죠. 더구나 검찰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수사 단계에서 김한수에게 법인에서 돈이 나갔다고 위증교사를 시켰습니다. 수사기록이 다 나와있어요. 김정우 검사, 김용재 검사 이 두 명이 김한수에게 법인에서 돈 냈다고 위증을 교사시켰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 검사 두 명 고발 들어갑니다. 위증교사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감옥 보낸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현직 검사 두 명이 전 청와대 국장 대놓고 위증을 교사해서 거짓말로 태블릿 계약서도 그거 99.9% 위조된 겁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 발표될 텐데, 이런 짓을 했다면은 도대체 탄핵의 배후는 누군가요? 어느 정도 힘을 작용해야지,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검사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권의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어느 정도 세력이 개입했겠어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간 겁니다, 이 탄핵은. 검사가 그렇게 쉽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빽이 작용하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사 두 명을 즉각적으로 경찰에 위증교사와 증거조작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 둘을 수사하면은 배후가 드러나게 돼 있죠. 위증교사 한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데 누가 시켰냐까지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뭐 그렇게 세게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면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만들어서 낱낱이 파헤치면은 탄핵의 배후까지 다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파기한 성심을 다루는 고법에다가 제가 탄원서 집어넣는데,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최서원에게
비밀을 빼줬다는 이 공무상 이 비밀 누설죄가 무죄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넣어서 즉각적으로 이걸 무죄를 선언하고 그것뿐 아니라 뇌물죄, 뭐 강요죄 모조리 다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국정농단했다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다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싹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탄원서에도 강조드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재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유죄 30년 받고 문재인이 사면하도록 기다리자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이 사면해주고 싶은 건 저도 알아요. 본인도 감옥 갈 게 결정난 인간이기 때문에 빼주고 싶어 하는데 문재인이 그동안 뒤를 받쳐온 종북 세력들, 좌경 세력들 박 대통령 석방시킬 것 같습니까? 저자들은요 석방시킨다는 미끼로 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지금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쓰면 석방시켜주겠다. 그 반성문 받고 석방 안 시켜줍니다. 대통령이 반성문 딱 쓰는 순간에 탄핵은 이제 정당한 걸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문재인이 노리고 있는데 태극기 들었던 세력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어요. 검찰이. JTBC가 주범이 아니에요. 검찰이 조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총장이 형 집행정지를 하면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문재인한테 구걸할 거 없이 검찰이 박 대통령 누명 씌우려고 조작했다는 게 다 증거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을 쳐들어가서 검사 처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심장! 저는 윤석열이 여기 개입해 있어요. 특검 때 윤석열이 수사팀장이었어요. 윤석열이 개입해 있습니다. 윤석열이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검찰을 세게 압박해 들어가면은 박 대통령 다음 달에도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태블릿 갖고 탄핵 우호시키고 석방시킬 수 있는데 같이 태극기 들었던 동지들이 이걸 회방을 놓고 음해를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엄청나게 음해당하고 있어요. 태극기 들었던 자들에게 단지 태블릿 PC 실사용자를 밝혔다는 이유로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음해를 받고 있는지. 태극기 든 놈들이 실제로는 사탄파였던 겁니다. 사탄파들이 위장해서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특히 박 대통령 지금 병원 하는 유영아 이자가 지금 제일 방해하고 있어요. 태블릿 진실과 대통령 석방을 방해하는 놈이 유영아입니다. 유영아. 이거 대통령께 편지 보내주신 분들 이제는 진실을 대통령께 많이들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미 한 번 보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냅니다. 대통령이 지금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유영아 때문에. 자, 우리가 4년간 정말 탄핵무효 대통령 석방에서 우리가 함께 싸웠죠. 이제 됩니다. 이제 돼요. 우리가 힘만 좀 모아가면은 대통령 석방 태블릿을 통해서 탄핵의 배후 세력 다 밝히고 탄핵무효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요. 이대로 물어봅시다. 이대로만 가면은 우리 드디어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